현 선수를 이기고 본선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분도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경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보여준 멋진 플레이에 대한 후감의 박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준 선수와 최현성 선수 2차전 플레이스틴 사막판에서 대각선이에요. 먼저 최현성 선수의 진영 1시, 대각선 7시 쪽에 박성준 선수의 적외 진영이 놓여 있습니다. 멀어요. 이 정도면은 박성준 선수도 뭔가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위치상으로는 최현성 선수보다 박성준 선수가 기분은 더 좋겠죠. 아무래도 대각선 위치고 대각선 위치다 보면은 본진 바깥쪽에 두 번째 해처리 짓고 그 다음에 3회 처리 상태까지 가기까지가 굉장히 안전한 상태에서 마음 편한 상태에서 3회 처리를 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최현성 선수의 기습적인 전략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뭐 임유한 선수 스타일로 초반에 임유한 선수의 그 저희가 황태자라고 불렀던 팬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어쨌든 드리던 말씀을 마저 드리다 보면은 네. 이 7시 쪽에서 분명히 대각선이긴 합니다만은 임유한 선수의 어떤 전략처럼 초반에 빠른 예, 좀 견제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할 만한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스포닝 굴. 부드론입니다. 네. 부드론 저글링 러쉬 그리고 지금 익스트랙터를 짓다가 취소했거든요. 이거는 아주 전형적이에요. 6저글링으로 상대방에게 압박을 해주면서 드론은 10마리 상태에서 두 번째 처리를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안정적으로 짓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플레이입니다. 박성준 선수. 부드론 패스트 바로 뭐 이런 식의 빌드오더가 아니라 정찰을 해서 상대방의 위치 확인 후 부드론 저글링 러쉬, 6저글링 러쉬가 뛰었을 경우에는 상대방 본진 지역에 도착했을 때 머린이 많아야 3이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은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구 지역에 SCV가 서있든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감히 공격을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됐을 때 박성준 선수는 앞마당 멀티 지역을 가져가기 위한 기반 마련을 하겠죠. 네, 저런 식의 어떤 빌드 오더는 나경보 선수가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런 식의 플레이로 아마 이긴 상대 선수가 또 임현 선수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위치였을 겁니다. 그때는 나경보 선수는 그 발업까지 해줬었어요. 자, 서로의 진영 확인합니다. 아, 예. 이거 왼쪽. 달릴 거라면 그냥 달리는 게 좋죠. 달리는 게 나을 텐데요. 예. 6저글링이 나와서 초반에 나왔다는 얘기는 분명히 본진 쪽으로 가서 뭔가에 타격을 주기 위한 달리기가 아닙니까? 과거 1.07 버전 때 그 저그가 부드러운 저글링 러시 이후에 패스트 러커 그러면서 타이밍 좋은 뮤탈리스크 그리고 스커지로 테란을 정말 꼼짝 못하게 괴롭혔던 그 시절에 저런 식으로 SCV 정찰에 오게 되면 장진남 선수는 저글링을 하나만 빼서 저 SCV에게 강제 어택을 시켜놓고 우저글링은 달렸습니다. 진짜 까다롭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최현성 선수는 베럭스 레이프 쪽을 막아놓습니다. 이거 SCV고요. 저 지역은 저 한시 지역은 머리는 못 지나가는데 저글링은 지나가는 지역이 딱 저 지역입니다. 지금 최현성 선수가 저런 식으로 그 건물을 지은 것은 입구를 좁게 하기 위함이지 완벽히 막기 위함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저글링과 그 머린의 사이즈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틀리더라고요. 아주 약간 틀립니다. 살찐 말이 하나 있었어. 자, 대치 상황.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을 바탕으로 뭐 피해는 뭐 좋습니다만은 네. 최현성 선수의 깔끔한 지금 대응이 예. 눈부셨죠 지금. 네, 뭐 긴장시킬 수는 있죠. 그리고 저 저글링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본진 주위를 대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좀 리파이너리 안 짓습니다. 아, 이제요? 왜입니다? 지금 타이밍까지 리파이너리 안 올린다면 더블 커맨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올라가네요. 네, 더블 커맨드 맞네요. 사실 앞마당에 속하는 언덕 쪽.
역시 최현성 선수 더블 커맨드를 중심으로 해서 대저구전을 잘 꾸려갔었던 그런 선수이니 맞고, 이 플레인즈 트윌 같은 경우는 저 안전한 곳에서, 그러니까 이 좁아지는 병목 지역에서 머린들 배치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더블 커맨드를 하면은 뭐 초반에 저글링에 의한 뭐 돌파라든가 이런 그 위험성은 없겠다, 이렇게 판단, 그렇게 해석을 한 모양입니다. 자, 초반에는 여탈 움직임이 없습니다. 1대0으로 최현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2차전 경기입니다. 오리온의 최현성, POS의 박성준. 이후에 나올 그 물량을 위한 전초전인데, 그렇죠, 지금 같은 예. 경우는 박성준 선수는 서둘러서 태클을 올려서 어쨌든 뭐 돌파를 해보든지 아니면은 그 뭐 테란을 가둬놓고 다른 곳에 확장을 하든지 이런 앞으로의 사전 작업이 남아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테란이 혹시라도 병력 한번 모아가지고 좋은 타이밍에 앞마당 쪽으로 쑥 들어가거나 혹은 본진 쪽으로 쑥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적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벌써 커맨드 센터 완성되고 SCB가 달라붙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돌아가기 시작하면 진짜 물량 하나는 괴물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뭐 베럭스라든가 혹은 그 안에서 튀어나오는 머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플레인즈 트윌은 그 물량만이 다가 아니라 저그를 상대로 해서 예, 잘 자리를 뭐 어느 맵에서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리를 정말 잘 잡고 싸워야 돼요. 매딕은 반대로 나갑니다. 뭘 의미할까요? 안 보여주기 위함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오버로드가 대충 지금 머린이 지나가는 그 위치에 대부분 떠 있거든요. 그런데 저글링 하나가 봤죠. 스파이어 선택. 예, 이거는 분명히 의도된 컨트롤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테란 유저들이 또 그 저리로 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밑쪽으로 돌아서 난입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예, 최현성 선수 그냥 저글링 앞에서 걸리적거린다고 할지라도 그냥 일단은 진입해서 성큰 콜로니 짓게 만들죠. 성큰 콜로니 추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현성 선수는 저 나갔었던 머리는 컴셋 스테이션을 활용해 익스트랙터를 좀 공격하지 않을까. 예, 안 하네요. 예. 자, 앞마당 돌아가니까 이제 베럭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퍼실리티까지 보였고요. 박성준 선수 뭔가 예, 뒤쪽으로 돌아가는 저글링의 모습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파이어뱃은 언제나 든든하긴 합니다. 예, 그래도 일단 진입에는 성공을 합니다. 예, 메딕을 못 붙였기 때문에 파이어뱃은 그냥 1.4에 당해버리고 말았네요. 네. 아카데미가, 자, 아카데미를 먼저 공격합니다. 아카데미가 제1의 타겟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4마리밖에 못 때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프라이즈 포처럼 지어져 있었으면 더 빨리 파괴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나머지 저글링은 우왕좌왕했었고요. 이거 스팀팩 업그레이드를 눌러줬는데 완성이 안 됐을 타이밍에 파괴가 됐나요? 혹시 스팀팩 사용하는 모습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느려요. 그런 것 같네요. 자, 그 타이밍에 미카리스트. 야, 그런데 FCB가 버렛을 필사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예. 저글링은 마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최현성 선수 말렸어요. 지금 말렸습니다. 좀 또다시 뮤타리스크 날아와서 터렛 집중 공격합니다만은 터렛이 어간에서는 잡히지 않습니다. 슈퍼 터렛. 야, 그 터렛 하나 부서졌으면 SCBP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만약에 박성준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저 터렛 하나를 정말 원망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상하게 최현성 선수 고치는 SCV도 왠지 좀 힘이 센 것 같아요. 잘 고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원시원하게. 원래 한 번에 한 칸씩 고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열 칸씩 고친다거나. 아, 자, 이것도 얘기 다른데 본진 피웠는데요. 본진에서는 그 SCV가 좋은 타이밍에 붙지를 못했나 봅니다. 자, 스팀팩이 없으니까 스팀팩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지금 저런 식으로 계속 게임 운영이 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사람이 새롭게 불이 들어오고 있죠. 페토리와 스타포트를 먼저 올렸기 때문인가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더라도 아카데미 완성되는데 스팀팩 업그레이드 바로 딱 안 눌러준 것은 최현성 선수의 크나큰 실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털의 가장자리인 털의 지원에는 박성준 선수 분위기 좋게 끌고 나갑니다. 박성준 선수 그러면서 확장하나요? 확장은 안 하고요. 아, 합니다, 합니다. 5시 한마당 쪽. 확장을 해줘야죠. 기본이죠. 자, 그 아카데미 하나 깨진 것이 이렇게 또한 페이스를 이거 또 잘못하면 뮤탈 리스크 들어와서 아, 예, 지금 완성이 되는 모습이 리서치가 끝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공일업. 그런데 지금 어린 숫자가 그다지 많이 모이질 못했어요. 이번 게임은 칼자루를 박성준 선수가 쥐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쥐고 있습니다. 경력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물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사이언스 메스리 지금 이레데이트 한 방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몰아붙이네요. 선수들은 박성준 선수. 이레데이트. 너무 피해를 많이 입었네요. 밑쪽에 저글링들을 생각을 해줬어야죠. 그리고 위에 합쳐져 있는 뮤탈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뮤탈리스크가 진입하는 거 이외에는 더 이상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거든요, 박성준 선수. 이레데이트 한 번이 지금 교전에서 상황을 완전 뒤집어 엎어버렸네요. 박성준 선수. 예. 만약에 그 이레데이트가 없었으면 교전에서 좀 더 압도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 저글링이 다수 살아서 본진 지역에 난입해 터렛을 그냥 강조체만 해줬으면 뚫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안 돼요. 박성준 선수. 떼야죠 지금은. 떼야죠. 그 공격이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더 욕심을 내보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 이레데이트에 대한 그러니까 너무 좁은 구역에서 싸우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씩 빼낼 만한 그런 그 시간이 없었나 봅니다. 아니면은 공격을 네. 시켜놓고 다른 생산키를 누르고 있었거나 분명히 그랬을 타이밍인데 이러면은 최현성 선수가 회생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SCV 지금 충원할 수 있고요. 가스 계속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언스 배슬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체제 변환이 이제 생각이 되니까 뭐 탱크 어느 정도 소수까지만 이제 충원을 해도 되고요. 사이언스 배슬이 지금 3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뮤탈리스크 그다음에 저글링 조합으로는 절대 들어오기 힘들다는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 병력 별로 없어요. 그럼 저글링이 완전히 이래 돼서 비벼졌죠. 그 한타를 위해서 다른 곳에 확장할 만한 그러니까 확장을 위해서 해처리까지 줄여가면서 그 병력 모아서 한 타이밍에 들어가 본 건데 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쉽네요. 정말 박성준 선수 입장에서 너무너무 아쉽네요. 활자를 다시 반납을 합니다. 더블이에요. 엔지니어링 베이. 예. 자 일단 최현성 선수 꼭 참고 있습니다. 노업 상태의 뮤탈리스크 이쪽은 뭐 오버로드만 떠 있고 없고 네. 확장 기지 지금 위치 확인하고 병력들 지금 안마당 상태에서 미네랄 수급과 가스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배럭수 조금 더 늘려가면서 사이언스 베슬과 그 다음에 머린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머린의 조합으로 한 번쯤은 나아도 될 만한 그런 타이밍이 분명히 왔거든요. 사이언스 베슬 4개 4개 4대에다가 마나가 쌓여서 사이언스 베슬 하나당 이레데이트 두 번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든 정말 박성준 선수는 최현성 선수의 사이언스 베슬 제거를 못할 경우엔 이 경기는 뒤집기가 진짜 힘들어집니다. 체제 변환을 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못 벌었거든요. 지금 러커가 보유가 돼도 이레데이트 걸고 빠지고 예, 이런 식의 컨트롤 해줄 경우엔 박성준 선수가 뭐 J멀티, J3멀티, J3멀티 뭐 이렇게 멀티가 마구마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J멀티 하나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현성 선수 빠르게 더블 커맨드 했기 때문에 이미 쌓아놓은 자원도 있을 테고요. 예. 익스트랙터 거기서 익스트랙터만 깨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탱크가 추가가 되면은 이 확장기지와 바로 옆쪽에 있는 자신의 본진 앞쪽에 있는 확장기지 그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분명히 타격 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 확장기지를 워낙 파괴하기 쉬운 위치에다가 그 박성준 선수가 그렇죠.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두 선수 승리의 열쇠 그리고 패배의 맞아요. 열쇠가 사이언스 베슬이 잡아내느냐 마느냐인데 못 잡아냅니다. 못 잡아요. 지금 그리고 러커 조합됐다는 사실 봤거든요. 그럼 달려들어서 이레데이트 활용해주고 머린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거는 맞아요. 자 사이언스 베슬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이게 진짜 이게 박성준 선수에게 괴로운 거거든요. 예. 자, 박성준 선수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와, 지금은 긴장할 때가 아닙니다. 긴장이란 그 감정 자체가 지금에서는 너무나도 큰 적이거든요. 예, 지금 손놀림으로 봤을 때 긴장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대응을 참 잘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아, 예. 러커에게 에리네이터 하나 걸리고요. 뮤탈리스크 지속적으로 전원 피해 받게 되면은 뮤탈리스크 활약의 역할 및 매치 역할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니었어. 한두 컷 더! 러커가! 에리네이터 걸린 소리가 한두 컷 더! 그렇죠. 야, 뭐, 하여튼 뭘 하더라도 스케일이 크네요. 제이 최현성 선수는. 와, 러커 잡히는 소리가 슬슬 사이언스 베스트 패배 열쇠로 박성준 선수에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진 게임도 되돌려주는 사이언스 베스트 아닙니까? 이건 뭐 예, 예전에 과거에 주한진 선수의 어떤 전설과도 같은 플레이처럼요. 지금은 네. 러커의 숫자가 네. 너무나도 적은데다가 러커 숫자가 엄청나게 또 적었던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두 개까지 합치면 아홉? 원래는 예, 그랬죠. 정말 정도였는데 예, 지금 추가된 러커를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다 잡혀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탱크 살아나오죠. 예. 베럭스가 6개로 늘어납니다. 네, 앞마당 쪽에 그리고 아까 그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SCV들이 잡혀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미네랄에 대한 어떤 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추가되는 병력, 저 탱크만 추가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지금 이 확장 기지가 바로 옆쪽에 있는 확장 기지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투 엔지니어링 배가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업그레이드 상태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잠시 컨트롤을 못 예. 해줬네요, 최현성 선수가. 유닛에 대한 어떤 뭐 번호를 단축키를 지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컨트롤을 해준 모양입니다. 야, 박성준 선수 답답해졌는데요. 이레데이트는 뮤탈리스크, 러커 이런 유닛들에게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히드라리스트 전원식으로 모여있는데 활용을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HP가 상당히 깎여나가지 않습니까? 네. 교전에서 히드라리스트가 녹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된다는 얘기고 그 이후에 러커가 버러워하는 타이밍을 벌어줘야 될 히드라리스트가 한 타임 빠르게 녹아버리면 러커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다 잡혀버리는 경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땅 파다 죽죠? 예. 1억. 어린들. 아~ 자, 마지막 공격 같습니다. 마지막 공격. 안될 병력이에요. 덤벼드는 박성준 선수. 교전 잘한다 그래도. 물량은 진짜 좋네요. 히드라가 어디서 이렇게 올라왔나요, 도대체? 위쪽에 있는 러커만 지금 집중해서 쳐다보다가. 야, 그래도. 박성준 선수, 최현성 선수의 그 물량을 다 잡아냅니다, 또. 야, 첫 번째 경기 예. 때와 마찬가지로 박성준 선수 또한 최현성 선수가 물량, 정말 물량 엄청난 테란이라고. 저건 스커지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지금 잡고 못한 겁니다. 스커지는 상대방 그 타겟으로 잡은 병력의 그 공중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동하는 경로에 먼저 가 있으려고 하는 습성이 좀 있어요. 그냥 다가가서 작곡을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그 사이언스 베슬이 대각선으로 이동하니까 대각선으로 먼저 가 있으려고 했는데 빠지니까 못 잡은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최현성 선수 물량이 또 그만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이언스 베슬이 살아있다라는 거 다섯 띠네요 이번에는. 더 되나요? 힘듭니다. 아까 그만큼의 물량을 최현성 선수는 아주 가볍게 생산해낼 수 있는 반면에 박성준 선수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이제 드론 피해도 심각할 테고요. 양쪽 사이에서 고개만 돌리면은 드론 피해 있습니다. 사이언스 베슬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5시, 11시 답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멀티 활성화 시기가 언제냐가 관건인데 지금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교전해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고요. 어우, 물량 많아요. 히드라이스크 위치 잡기에서 올라가고 있죠. 업그레이드가 상대가 안 돼요. 위험이에요? 예. 지금 타이밍에는 머린 한 마리와 히드라 한 마리가 싸워도 머린이 이길 것 같은데요. 자, 덤벼듭니다. 덤벼듭니다. 스페이치 메탈 스커지 상태 양쪽으로 럭커 김숙기 벌어. 스커지. 벌어 잘했어요, 지금. 스커지가 사이언스 베스를 얼마만큼 치러주는지. 너무 진짜 잘했습니다, 위쪽에서. 머린 업그레이드 업발로 완전히 밀어버렸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만큼 병력을. 야. 자. 예. 저게 어떻게 모은 병력인데요? 최현성 선수가. 아니, 박성준 선수가 어떻게 모은 병력인데요? 업그레이드가 히드라이스크가 2-1만 됐어도 이 교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리고 지금 본진에서 터지는 물량.
와, 지금 쭉 내려오죠? 대기 중이던 병력들이 철권 명령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드라스틱까지 움직이는 상태! 저 병력의 의미는 SCB까지 동참했어요! 네, 박성준 선수에게 이제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지금 모을 만한 타이밍을 주지 않을 정도로 지금 교전 이후에 똑같은 물량이 터져나오니까 뭐 이 박성준 선수 뭐 대응할 만한 유닛들을 생산할 만한 타이밍이 도대체가 안 생기네요. 안 나와요. 예, 여기서 뭐 해처리까지 분명히 사거리가 닿으니까 해처리 파괴하고 다시 고개 돌려서 옆쪽에 있는 본진 쪽으로 진격을 하게 되면은 박성준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힘들게 되는 거죠. 박성준 선수가 물량을 그래도 꾸준히 뿜어낼 수 있었던 건 5시 앞마당 멀티 지역과 그리고 지금 11시 앞마당 멀티 지역이 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병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멀티가 하나 더 파괴된다는 건 적의 입장에서 상당한 비보죠. 자, 일리로 다시 한번 덤벼듭니다. 박성준 선수. 야, 싸움하는 거 보세요. 예, 뒤로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시치탱크의 화력을 100% 활용해 주면서 너크는 탱크가 상대한다는 거죠. 탱크의 간격이라는 게 저런 식으로 존재를 하네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제일 앞쪽에 있는 탱크 옆에서 머린들이 우르르 싸우다가 아주 됐죠? 예, 또 진격하면은 그 옆쪽으로 뒤쪽에 있는 탱크를 옮겨가고 옮겨가는 그런 컨트롤. 거기다 사이언스 배틀까지 많네요. 너무나도 많네요. 가장 괴로운 상황. 자, 뽀송만 맞고. 예. 예. 그리고 그나마 11시 멀티까지도 깨진 박성준 선수 메이저리그 진출 티켓을 최은성 선수에게 넘겨줄 듯. 또 다른 완성형 테란 최은성. 예. 예. 경기 운영이면 운영 그리고 지금 뭐 경력 운영 능력까지도 대저그전에서 진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박성준 선수 입장으로서는 정말 이기기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할 만합니다. 또 무슨 예, 지금 얘네들 걸리는 소리 막 나오고 있죠. 자, 경력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최은성 선수. 야, 박성준 선수도 잘하는데 그렇죠. 예, 정말 잘하는데 그 저글링 뮤탈리스트 대규모로 공습 들어갔을 때 한번 피해를 보지 못하고 아슬아슬하게 뭐 이레데이트의 그 큰 활약에 의해서 막히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 최은성 선수가 승기를 웬만해서 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아카데미 깨지면서도 참 최은성 선수가 이거 이번 경기 내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야, 머리 강제 어택 그리고 자리 너무 잘 잡은 머리. 이것도 이득을 진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머리는 안 죽어요. 지금 아, 매듭인가요 머리니? 삼상호 풀업이에요 풀업. 웬만해서 풀업까지는 잘 안 가거든요. 지금은 대책이 없네요. 네,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유닛이라고는 저글링과 히드라리스트 어떡하면 예, 이 타이밍에 저글링이 나오겠습니까? 안 죽어요? 그리고 좀 마린들이 야 진짜 안 죽어요? 예? 우와 진짜 최은성 선수 아, 이거 예. 메이저 대회 이제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 497 선수 넘버, 넘버원 명단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병민 선수도 이번에 완전히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더니만 이번에 테란들이 아주 극강이겠는데요. 아, 언덕 속에서 자리 잡고 나오는 거 잡아내고 야 이거는 박성준 선수 야 진짜 또 덤벼듭니다. 박성준 선수도 대단한 선수예요. 너무 잘하네요 최은성 선수. 너커만으로는 안 되죠. 완전 지지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지지스러운 상황이 나왔어요. 지지선은 박성준 선수 지지. 참, 네. 뚝심뿐만이 아니라 지금 박성준 선수 고개를 살레살레 저울만 하는 경기 운영을 해주고 있는 최은성 선수예요. 최은성 선수 메이저 지출. 박성준 선수 마이너로 갑니다. 야, 이거 이런 경기만 계속 보다가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테란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한없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뭐 예전에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에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한번 최현성 선수를 로스트 템플에서 경기 몇 경기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약간은 아직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이 선수의 성장 속도라는 것은 저희가 뭐 예. 제가 상상하고 있는 것 이외에 정말 높은 예, 레벨의 어떤 성장을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대저그전에서 이, 뭐, 대저그전, 혹은 뭐, 이렇게 생방송 무대, 그리고 메이저 방송에, 아, 메이저 리그에 티켓을 놓고 싸우는 무대에서 이렇게 신인에게 좀 여유스럽고, 그 다음에 노련함을 느껴보기에는 또 처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대저그전에 하나의 뭔가를 좀 깨달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너무 노련하네요. 예. 예. 너무 노련하네요. 박성준 선수 또한 뭐 이제 몰아붙이는 플레이나 그 몰아붙이는 타이밍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그 전에 뭐 병력 활용, 아카데미 강제어택 해서 파괴시키는 그런. 좋아요. 예, 컨트롤까지 진짜 좋았는데 1회 대1 한 방을 딱 맞았을 때 그 병력을 한 번 안 뺐다가 그 뮤탈리스크 한 번 안 빼고 그 1회 대1을 당했더라도 화력은 100분 발휘가 되니까 화력 발휘해서 뚫어버리면 그만이다. 그 마인드로 컨트롤을 잠깐 안 해줬다가 결국엔 이 경기를 패배하는데 예, 그게 1조를 하고 말았네요. 박성준 선수도 최근 참 물이 오른 저그 유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 마이너 리그에서 이제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두 선수 뭐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리라 생각됩니다. 자, 박성준 선수와 최현성 선수의 최종 예선은 2대0으로 최현성 선수가 메이저, 박성준 선수가 마이너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조병원 선수와 김한중 선수와의 경기가 이어집니다.